전주시가 도심에 남아있는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에 나설 경우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 업소들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한때 85개 업소 250명에 이르던 종사자가 줄긴 했지만 지금도 49곳이 몰려있고 80명가량이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업소들을 폐쇄한 뒤 게스트하우스와 협동조합 거리 등으로 만들어 도심 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하자고 전주시에 제안해왔습니다. 전주시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기능 전환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정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철거 여부 등을 포함한 정비 방향을 늦어도 상반기 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기능장 할수 있도록 먹거리랄지 볼거리랄지 이마거리랄지 또 거기에 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 정비 방안이랄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주시의 정비 계획은 여성 가족부도 대대적인 합동 단속 등을 통해 폐쇄를 추진하면서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사유 재산인 탓에 강제 철거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업주들이 철거에 합의한다 해도 보상비와 재생 사업비 등 수백억 원의 예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폐쇄 이후 재생 방침을 밝혔지만 예산 지원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